네, 제주 지방의 현재 기온이 영상 25도를 가리키고 있는 다소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봄날에 우리가 이 경기도 여주에 함께 있으면 우리의 전통의 도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것이 근간이 돼서 우리의 문화를 더욱더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이 함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 모시고 사회 진행할 아나운서 김병찬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꽃이 많이 폈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잎이 떨어져서 바람인 줄 알았더니 세월이었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이 말에 감탄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세월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주 지역에 많은 꽃잎이 피고 날렸습니다만은 그 꽃잎이 바람 속에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꽃잎이 표태에 쌓이고 흙이 되고 나무가 돼서 우리 광주 이런 꽃이 되고 도자기가 돼서 그 문화가 꽃피우고 오늘 이렇게 29번째 도자기 축제에 막을 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좋은 날 여러분들께서도 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 좀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의 그리 원주민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정치인인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쭉 계신데 이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또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사회자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둘, 셋 하면 몇 분 보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 좀 보시고요. 옆에 분 누가 있나.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에게 큰 박수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여러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회님들, 동북교회님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이분들에게 박수를 여러분들께 유도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분들께서 이 시민 여러분들과 오신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함으로 서서 인사를 드리미니 여러분께서 보시고 경의해 주시고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순서는 아무런 뜻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시고 문화관광체부 장관을 이렇게 마시고 그리고 우리 바른정당을 창당하시고 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 반열에 계신 김병국 의원님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진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으로 계실 때는 물론이고 늘 이 축제에 많은 지원을 주셔서 더 이렇게 살찌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오셨는데요. 네, 여주시의회 의장 이환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여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환설 의장님입니다. 네, 경기도의 의원 원국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앞줄에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경기도의회 의원 김규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분진하시죠. 여러분께 또 인사드립니다. 여주시의회 부의장 이상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여주시의회님들 많이 계신데 인사드립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이김영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성의님 조직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여주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여주시의원 윤휘정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주에 와주셔서. 여주시의회 의원 박재영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장면에서 박병희님 인사드리고요. 여주시의회 의원 이항진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주시의회 의원 이영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주시의회 의원님들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저희 여주의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인근의 여러 시군 대표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천시의 스토리 함께 도자기 축제의 전통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조명돈 시장님 저도 안 못 뵙고 있는데 조옥동 시장님도 못 뵙고 오시는 대로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양평의 김선교 군수님은 지금 자리하고 계시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이 참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 젊은 군수님 김선교 군수님이 계셔서 양평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 무던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 가장 큰 주인공이랄까요? 우리가 큰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분은 도자기 관련된 여러 장인 그리고 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국도자재단의 김백길 이사장님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여주의 도자 문화를 위하여 함께 김백길 이사장님 노고를 많이 이루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전 국회의원 김정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김정부 전 의원님, 그리고 우리 한국과 일본은 도자기의 문화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양 사람들이 감탄하는 그런 도예를 이뤄왔습니다. 일본에서 귀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일본 진남정장이신 가미무라 겐지 사마께서 오셨습니다. 교화 본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여보시오. 자, 그리고 역시 일본 진남정의 의회 의장이신 쿠사츠 스스무 사마께서 오셨습니다. 사마 본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일본 진남정 총무 담당 호사카 히로카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마 본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여보시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멀리 또 귀한 손님이 오셨네요. 네, 전남 보성군 부군수 윤병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저쪽 가운데 둘째 전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 보성은 참 뻘도 좋고 또 아름다운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요. 네, 서울 송파구 복지교육국장 이충복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종로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진숙장님 종로를 대표해서 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서울중부 기획재정국장 황수경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중부에서 이순신 장군 탄신을 기념 가례식도 있었는데 중부공의 고장이죠. 자, 그리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의 문경보 국장님 고맙습니다. 사절 따라 오셨어요. 네, 경북 상주시 안전행정국장 조명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충남 공주시 정책사업과장님 신규덕 과장이 모셨습니다. 공주에서 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밤농도 잘 소개될 텐데. 그리고 전 여주 군수를 역임하신 박영국 군수님 역시 늘 여주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주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김수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광주 왕실 도자기 사업 협동조합의 정영민 이사장님 노구에 큰 박수를 왼쪽 앞면에서 인사드립니다. 맞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당신 등으로 우리 90년대 연속해서 대한민국 가요대상에 빛나는 전설의 주인공 가수 김정수.